자, 안녕하세요. 런커 팜스텝 쇼징클럽 매니저 양성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지루한 이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론 시간인데 오늘 가장 기초적인 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메탈 지그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스타일이란 뭐 메탈 지그가 짧고 길고 뭐 중간 느리게 떨어지고 뭐 그런 종류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메탈 지그가 다 거기서 거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그냥 스타일이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각 스타일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다시 뭐 출조를 해서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탈 지그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뉩니다. 지금 바닥에 있는데, 크게 지금 세 가지가 이렇게 나뉘는데, 육안으로 보셔도 지금 길이가 조금 다르고 생김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메탈 지그 일단 본연의 액션은 베이트 피쉬가 도망가는 형상을 하는 액션이 기본이고, 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액션에 따라서 조금씩 나뉘게 됩니다. 지금 나뉜 게 세 부분으로 액션에 따라 나뉜 건데, 짧으면은 조금 더 화려한 액션이 나오고, 조금 넓고 짧으면은 느리게 떨어지는 액션이 나오고, 좀 길면은 빠르고 시원시원한 좌우 이제 슬라이딩이 된다 그러는데, 좌우 폭이 큰 메탈 지그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자,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메탈 지그가 짧건 뭐 하건 이제 크게 뭐가 다른지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 기본적인 거, 뭐 이 지그는 어떻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더 자세한 거는 한 편을 또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많이 쓰는 롱지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제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지만, 이 영상, 자, 이게 롱지그입니다. 롱지그, 영어로 롱지그인데 말 그대로 길이가 긴 지그라는 뜻입니다. 길이가 긴 지그는 보통 빠른 직인 낚시에 있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장르를 따지면은 이제 빠른 스타일도 있고 느린 스타일도 있는데, 이런 롱지그 같은 경우는 빠른 적킹에 용이한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얇고 슬림한 형태를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그 같은 경우는 적킹을 할 때 저항이 많이 줄어들어서 좌우로 액션이 되게 크게 나오는 지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적킹을 조금 더 빠르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런 지그는 이제 고활성도의 고기한테 어필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 잠깐 알아가시면 좋은 게, 활성도가 높아진 고기는 이제 빠르고 화려한 액션을 좋아합니다. 그런 액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지그들한테는 또 요런 지그가, 이 롱지그가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빠르고 화려한 액션이 롱지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숏지그입니다. 숏지그는 말 그대로 작은 메탈 지그를 뜻하는데, 이게 같은 60g인데 길이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같은 60g의 지그입니다. 이게 롱지그고 이게 숏지그입니다. 숏지그가 요것도 화려한 액션이 나오고 요것도 화려한 액션이 나오는데, 둘이 성질이 좀 다릅니다. 얘는 큰 폭으로 화려한 액션이고, 얘는 부피가 작다 보니까 아주 작게 화려하게 좌우로 조금 뭐라 그러지, 발랄하게 액션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작게 좀 화려하게 나오는 메탈 지그입니다. 이런 메탈 같은 경우는 보통 중상층 이상의 이제 부실이나 방어, 제빵어가 피딩을 할 때 먹이를 쫓아다닐 때 많이 사용하는 룰입니다. 예민할 때보다 먹이를 쫓아서 먹이 활동을 많이 할 때 보통 사용을 하는 메탈이고, 또 이런 숏지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부피가 되게 작습니다. 부피가 작기 때문에 베이트 크기가 작아지면은 그 작아진 거에 맞춰서 얘랑 사이즈를 또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면은 작고 화려한 액션으로 중상층의 고기들을 공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부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베이트 사이즈가 작을 경우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슬로우 지그입니다. 자, 슬로우 지그, 요걸 슬로우 지그 말 그대로 느린 지그라는 뜻인데, 여기서 느리는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다는 걸 의미해서 느린 지그입니다. 슬로우 지그. 자, 이런 지그 같은 경우는 이제 숏 지그인데, 요게 숏 지그인데, 이렇게 보시면 얘가 조금 더 넓습니다. 좌우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다는 거는 롱이랑도 비교해보면 폭이 조금 넓습니다. 얘가 얘보다 더 넓은 지그들이, 슬로우 지그들이 있는데, 자, 이런 지그 같은 경우는 넓다 보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느립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서 이제 이런 슬로우 지그 같은 경우는 활성도가 떨어진 고기들한테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또 아시고 가셔야 될 게, 활성도가 높을 땐 빠르고 화려하지만 활성도가 낮으면 먹이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소극적인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겁니다. 떨어지는 이제 액션을 더 보여줌으로써 대상어종에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슬로우 지그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많이 활용이 되는 지그입니다. 슬로우 지그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고,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천천히 떨어지는 지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롱지그는 빠르고 큰 액션을 이용해서 고활성도의 고기를 잡는 이제 그런 류의 지그고, 숏지그는 얘도 빠르고 화려한 액션이지만 얘는 중상층 이상의 떠있는 고기 또는 먹이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베이트 사이즈가 작은 경우 조금 효과적일 수 있고, 자, 이렇게 슬로우지그는 천천히 떨어지는 폴링을 이용해서 좀 활성도가 떨어진 고기에게 조금 더 용이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훨씬 어렵습니다. 이 편에 담아내기에는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짧게 이제 정리만 이렇게 해보고, 자, 이거는 롱지그를 따로 한번 출조하고 숏지그 출조, 슬로우지그 출조 이렇게 해서 한 편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메탈지그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짚어드릴게. 롱지그는 빠르고 큰 액션, 숏지그는 짧고 큰 액션인데 떠 있거나 베이트를 쫓아다니는 고기, 슬로우지그는 이제 활성도 떨어진 고기 타겟으로 낚시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